우선 혹시 그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이라면 뭐가 있을까? 한국 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바로 불고기죠. 한국 하면 김치죠, 김치. 아, 역시 한국에서 밀고 있는 건 불고기, 김치, 또 한국 스타일 정도 아니야? 딱 생각나는 건? 김치도 있고 뭐 유명한 건 불고기,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. 비빔밥, 뭐 갈비찜.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뭐 토시노부터 뭐 롱가니사, 롱삐아 되게 많은 다양한 필리핀 음식들을 먹어왔잖아. 지금 오늘 내가 준비한 건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한테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? 라고 하면 답할 어떤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데,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일 수 있지만 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거든? 사실 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아도보라 하거든? 어? 아도보 하면 약간 들어본 것 같은 친숙한 이름인데요? 아도보 들어봤어 저번에. 어, 축구 국가대표팀. A. 할로할로. B. 아도보. C. 아즈칼. D. 불랄로. 아! 팬클럽 이름 맞춰. 아도보. 왔다 왔다 왔다. 할로할로? 아도보? 그 여자친구가 페루 갔을 때 아도보라는 음식을 먹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이 아도보라는 음식이 사실은 원래 스페인 음식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. 어? 스페인 사람들이 16세기 말에 그 필리핀에 들어온 거야. 와가지고 뭘 봤냐면 국물에다가 그 식초 같은 걸 넣고 끓이는 걸 본 거야. 근데 그 조리 방법이 스페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독특했나 봐요. 근데 그걸 끓이는 걸 봤는데 그걸 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결과물을 봤더니 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네 이제 아도브랑 똑같은 거야. 이래가지고 이름을 아도브로 붙였어요. 아 그러니까 그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가 자기네 거랑 비슷해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네요. 근데 고기를 넣는 건 똑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맛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다른 거야? 이거는 솔직히 한국에서 아도보를 제대로 하는 집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만들었어. 주세요. 저는 방금 만든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만든 아도보인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도보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도보 종류 두 가지를 가져온 거고요. 첫 번째는 이제 그 치킨 아도보고 두 번째는 포크 아도보인데 전체로 냄새가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간장을 좀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진짜 찜닭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? 찜닭인데 이게 좀 되게 시큼시큼해요 살짝. 우리나라 약간 장조림 느낌, 약간 간장에 조린 느낌. 어? 냄새는 치킨이랑 똑같은데? 어 냄새 좋아. 오, 진짜로. 뭐야 이거? 이 잎사귀 같이 생긴 건 뭐예요? 아 이거 월계수 잎인가요? 고수인가요? 약간 우리나라 한약재 같은 건가? 아 이거 잎이 뭐냐면 혹시 알지? 월계수 잎이거든? 어 이게 월계수 잎이야?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은은한 향 같은 걸 내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돼지의 어떤 잡내 같은 걸 좀 잡아준 역할이거든? 이거 먹진 않죠? 이거 너무 맛 안 나? 식초를 졸여서 그런지 시큼시큼한 맛이 살아있습니다. 그냥 약간 찜닭 같은 맛인데 조금 약간 좀 내 입맛은 좀 짜고 약간 시큼한 맛이 좀 있네. 약간 아까 식초 넣었다 그랬잖아. 그래서 그런지 시큼한 맛? 아니 좀 시큼시큼하네요. 일단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담백해. 그리고 살짝 그 간장의 짠맛이 좀 세게 나. 약간 필리핀이라고 해서 향신료도 좀 강할 것 같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그냥 한국 음식이랑 너무 친숙한 맛이고. 근데 익숙한데 이것도? 근데 이거는 되게 막 이색적인 음식이 아닌데 이국적인 음식이 아닌 것 같아. 그냥 우리나라 음식 같아.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좀 많이 싱겁게 먹거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먹으면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돼. 고기 안에 뭐가 배어있어 향이. 근데 데리야끼 맛 난다. 우리나라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? 찜닭. 그 우리나라에 또 이제 안동 찜닭이라고 있는데 찜닭 맛도 살짝 납니다. 닭이랑 같이 먹으니까 찜닭 맛이 나요. 약간 찜닭 같기도 하네요. 역시 음식 먹을 때 나는 밥이 필요해. 필리핀 사람들도 이걸 안 해. 그러니까 딱 밥 같이 넣었는데 와 존나 밥이랑 먹을 때 진짜 맛있다. 근데 그냥 먹었을 땐 좀 짠데 같이 먹으면은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아. 한국인은 또 밥이 생명인데 이거는 밥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쉬어가지고 밥이랑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너 말대로 나도 동의해. 왜냐면 이것만 먹으면 솔직히 좀 나도 싸다라는 느낌이거든. 이렇게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은 막 그리지하잖아. 이렇게 이제 식초의 시큼한 맛이 그런 거를 잘 막아주는 것 같아. 근데 굳이 밥이랑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막. 왜냐면 비주얼은 엄청 짤 것 같은데 그렇게 짜지 않아요? 충분히 맛있습니다. 맛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갈비찜보다는 살짝 시큼한 맛. 음식 이만큼 먹었는데 밥은 다 먹었어요. 자.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그 갈릭 그 정도 급인 것 같아. 맛있다? 근데 맛있는데? 진짜로요? 좀 짜게 내 입맛에 짜긴 한데 약간 신맛이 있어서 나는 또 좋은 것 같아. 이건 물을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. 먹고 나면은
짜니까 물이 많이 끓네요. 그냥 제가 자취하니까 한국에서도 살 수 있으면 꼭 사서 먹어보고 싶어요. 아 그래? 네, 되게 맛있어요. 이제 돼지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. 형 이게 포크죠? 그치 포크지? 그럼 저는 포크로 먹겠습니다. 근데 딱 봤을 때 겉보기로는 겉모습은 진짜 돼지고기가 먹음직스러워. 아 나는 이게 더 낫다 닭보다. 돼지고기가요? 이게 삼겹살이라서 더 부드럽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. 냄새 우선 냄새가 안 나서 좋아. 치킨이 훨씬 맛있어. 뭔가 이거는 약간 물릴 것 같은데? 물리는 맛이야. 이게 더 닭보다 고기 속으로 양념이 잘 배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아까보다는 확실히 닭고기보다는 이게 낫잖아요. 치킨보다는 좀 맛이 강해요.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돼지고기 특성상 좀 두껍고 하다 보니까 더 오래 끓여. 근데 이건 밥이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. 더 짜. 양념이 아무래도 오래 하니까 양념이 더 들어가서. 근데 원래 필리핀 음식이 되게 달달했잖아 지금까지. 근데 얘는 별로 달달한 맛이 없는 것 같아.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어. 이거 먹으러 필리핀 오라 그래도 갈 것 같아요. 아 그 정도로 맛있어? 그 정도로. 실은 근데 이게 아까 닭고기는 좀 퍽퍽했거든요? 근데 이건 좀 부드럽네. 짜긴 한데 밥이랑 먹으면 딱 맞는 것 같아. 맛있어. 뭐 이거는 사실 물론 개인의 취향이지만 일단은 그 아도보, 포크 아도보하고 치킨 아도보 중에서 어떤 게 더 맛있었는지. 돼지가 그냥 훨씬 맛있던데? 식감도 좋고. 이번에선 돼지고기 좀 더 좋았던 것 같아. 맛은 진짜 둘 다 너무 맛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치킨을 좀 더 선호하고 싶어요. 제가 뭐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치킨이 더 맛있던 것 같아요. 치킨은 진짜 맛있고 이거는 그냥 무난? 근데 치킨은 진짜 맛있어. 저는 개인적으로 포크가 훨씬 맛있습니다. 충분히 집에서 밥으로 해먹어도 잘 먹을 것 같습니다. 돼지가 맛있었고 내가 뭐 돼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닭은 좀 그냥 내가 생각했던 맛? 저는 포크 아도보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기대하지 못한 맛을 줬기 때문에.